하시는 분들이 트로트도 많이 하고 네, 워낙 네, 또 태연이 네,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네, 좋은데 네, 네, 자꾸 태연이 집을 제가 많이 가요. 네, 네, 네. 요새도 잘 다녀요? 가면은 네, 네, 가만히 있는 저를 막 알려주려고 네, 오빠 네, 노래 한번 해봐. 아, 노래 한번 해봐. 노래 보래?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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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볍게. 아니 아니 거기 밀어줘야지. 아 왜 오빠 왜 그래? 아, 어떨까 어떻게 할까 태연아. 그러니까 오빠는 잘하는데 아직 그 임팩트가 좀 부족해. 아직 내 노래를 잘 들어봐. 아 이거 못 살아. 둘이 몇 살 차이죠 지금? 9살 차이. 9살 차이? 어, 9살 차이? 태연이가 지금 10살이 넘어버렸나? 아니, 뭐 태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유 벌써 5학년? 5학년인가? 근데 TV 예, 화면으로는 요조숙녀가 돼가지고. 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콘서트인가? 그거 하는데 봤는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뭐 어 태연아 안녕. 어색해졌어. 그러니까 오빠 왜 그래? 아까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예, 예, 통화 영상 통화 와가지고 영상 통화하시더라고. 뭐 선생님 바꿔달라고 예, 보고 싶다고. 너 왜 삼촌한테는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니 또 어? 야 내가 너 그때 한시 지어준 거 기억 안 나냐? 아. 가인이었냐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 나 벌써 잊어버렸어. 트로트 섭외 같은 것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입질이 살짝씩 있을 것 같은데. 아 둘은 이 몽타주가 또 되잖아. 몽타주. 저는 엄청 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연예계에서 탐낼 것 같아요. 잘생긴 건 대체 어디서 알아가지고. 엄청 많이 연락이 왔어. 왔어. 네, 이제 그랬어. 진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어. 왔었는데 실물 보고. 실망해가지고. 선생님. 선생님께 바로 연락 받자마자 이제 가짜 레슨을 가서 선생님 여기 해갖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한번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나가봐라.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니 그냥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너는 가서 그냥 즐기고 어떤 너가 한번 느껴보고 오너라. 이렇게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불타는 트롬에 나가서? 예. 나 정말로? 어 어떻게 되었죠? 예, 저 나갔어요. 어, 나갔는데? 뭐 어떻게든 떨어졌은 게 여기 있겠죠. 밑에 김태현 사촌 오빠. 이렇게만 적어놔니까 이제 저가 사실상 태현이가 저가 사촌 오빠고 너무 예쁜 건 알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제 어? 태연이 사촌오빠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래야지. 이래도 저도 정말 무용문화재 선생님께 판소리를 이어받고 우리나라 전통음악 이 가수가 어딜 그래야지.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판소리 하는 사람이 어? 저도 엄청난 그런 이제 엄청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소리꾼 김승국으로 나가길 네, 원했단 말이야? 그렇죠. 누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하는 항상 어, 노래한 태연이 오빠다.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판소리거든요. 란다 쉬고 우리 우리는 태연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제 소리꾼 김승국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제가 얼마 전 당차냐면 실은 저 전북대학을 다녔어요. 네. 국악과를. 재수한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다시 휴학날 다시 또 보겠다. 서울로 가겠다. 네. 휴학날 되고 바로 서울로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지가 그 꿈이 크고 그 실현시키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겨우 서울로 가서 이제 중앙대를 갔어요. 그때 중학교 때 막구중 엄청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리 한 것 봐서는 전혀 요새는 꿈이 안 듣겠던데? 목소리 너무 맑고 예뻐요. 어. 제가 저번 주에 레슨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선생님께서 무슨 칭찬해주셨어요? 너가 이제 선생님 제자라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너무해서 이런 제자여서 너무 기쁘다고.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 와 하루 종일 그것만 맴돌더라고요. 목이 굳이지. 음감, 박감 떨어지지. 박도 안 됐어요? 어, 아니 내가 그래서 한 얘기요. 야, 개 새끼야. 그렇게 북은 잘 치면서 왜 이렇게 박자 감발 없어 이. 월월 새끼야! 정말 목도 바뀌면서 박도 알면서 이렇게 우리 승이 이쁘게 그다음 진욱이 네가 이쁘지 않다고 우리 진욱이 칠투만 놈이 또 진욱이 이거 보면서 딱 제가 진욱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보여요. 나는 우리 진욱이가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소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도 잘한대요. 어? 어 아까 지금 거기 불타는 트로트맨 뭐 낙방은 했어도 기본 실력 이상이니까 되는 것 나간 거잖아요. 혹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태연이한테 네. 배운. 태연이한테 배운? 네, 버지의 강. 태연이가 미스트로트 때 이제 불렀었던 경연곡으로 불렀는데 다 불렀잖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한테 그 영상 메시지 한번 남기고 노래 한번 해요. 어 태연아. 네가 알려준 게 이렇게도 써먹는구나. 고맙다.
혜나 평가 한번 해봐. 예, 평가 한번 해줘. 아버지의 강입니다. 아, 저녁바람에 역삭 울고 강기 쓰게 물새 울며 좀 불안하다 굉장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팻노래. 손 먹고 한쪽으로 가. 고기를 잡아 날 띄우시고 팻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강 아버지의 강이요. 아, 트로트에 나오는 고급 스킬 다 들어갔네. 아닙니다. 소리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닙니다. 올해 군대 면제 받았지 이놈아. 어머어머 너무 잘하는데요? 아주 제주들이 저 불타는 트롯맨이 크게 실수했네. 남다른 거 이 보물 하나 놓쳤어. 승국이 이을승자에 국가 갈 때 국 아니요. 진짜로? 진짜로? 국대 승 트롯으로 가. 제가 이을승의 판국이에요. 뭐 판을 이어봤다. 지금 판을 이어봤어. 소리판은 나름대로 간다고. 트롯판으로 가. 뭔 소리요, 형님이 지금 이해 터지게 갈켜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네. 어째 그걸로 가라 그래요? 노래는 근데 어릴 때부터 고모가. 막 그 가수 지역 가수 하고 항상 고모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많이 받았어요.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이 트로트는 제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아니 근데 태연 씨도 그러고 승국 씨도 그러고 워낙에 이제 판소리로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가 봐. 수본부 네. 네. 드라마 홍천기 OST의 토끼의 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는 어떤 곡이에요? 이거는요, 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나 소리하는 분을 찾고 있는데 해보겠느냐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이제 갔는데 S본부에서 맡겨서 한 그런 드라마의 OS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박예리 언니의 오나라 오나라 이후로 네, 판소리에게 OST 내산 많이 없는데요. 창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런 말도 해도 되나? 그럼 그냥 비트만 하나, 둘, 셋, 넷 찍어놓고 후렴만 있고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걔가 그게 왜 나왔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범이 내려오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잖아. 그래서 판소리는 남자를 찾고 싶었고 그런 노래 OST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판소리를 가지고 무조건 1절과 2절을 제가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는 못 찍고요. 제가 맛있어 알려주시면 가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해서 만든 게 한 번에 그냥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천재는 아니고요. 천재는 아니고 선생님도 군대 가서 다 그거 작창 하셨대잖아. 작사 작곡 작창을 했다는 거 아니야.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좀 부끄럽습니다. 와 온몰이잖아요. 네 박대로 하나 둘 셋 넷 광자진우 봉필이 광저사 죽장고 정정쿵 정쿵 석연자 검은고 둥둥 둥지 둥둥둥 장량의 옥통서 띠띠르리로 해강의 금이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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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적의 휘파람 격하고 지옥적 등파사공황사 우이국 재령국을 곁들여서 노래할제 낭자헌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요 소리도 선생님 한테 배운 소리인가요? 아니, 그 소리는 지적으로 부른 거. 선생님 이거는 뭐 창작에 기반한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원곡은 또 비트나 음악들이 곁들여져서 훨씬 신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찾아서 확인하시고. 굉장히 부끄럽네요. 송대영 영창의 제자 대들보 역할을 맡고 있는 조정규 씨의 우리 트로트 한번 들어볼까요?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를 한번. 좋아, 좋아. 이미 예전에 상일 남상일 씨가 이건 얼마나 잘했어. 열심히는 했지만 뭐 상일아 미안해. 내가 또 제대로 말해야지. 정말로 우리 국악계 정말로
스타지. 근데 내가 볼 때 고장난 벽시계는 정규만 네가 조금 몸에 큰일 나네 진짜. 아 어떡해요. 싹 잔다고 할 수는 없어. 아 우리 정규 씨 진짜 어깨가 너무 무겁겠습니다. 네. 고장난 벽시계의 고장난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워라 너는 어찌 보라도 보질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 멀리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감사합니다 어머머 웬일이야 오늘 보니까 상혜가 좀 잘한다. 아니 승국 씨는 귀여운 트로트고 여기는 또 상남자 스타일의 모습.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줄 몰랐네. 너 뭘로 끈으로 좀 꽉 쬐매놓고 있어야겠어. 까딱하면 이 사람들 영어 날개 도치해서 날아가겠어. 아니 근데 소리도 잘하는데 트로트도 잘하고. 와. 아니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끼 있는 제자들, 재주 있는 제자들이 이런 도전 저런 도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해요. 정말로 100% 찬성하고. 바람나면 어떡해요? 태연이 왜 놓쳤잖아요. 태연이 소리 한다더니 지금 태연은 또 그게 지 팔자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볼 때 이 둘이는 가요를 뜰이 못해 팔자가. 내가 보니까 얘들은 소리도 뜰 수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봐라. 그러나 본질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또 그렇게 또 외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야. 분자 무본. 분자는 근본에 힘을 써야 돼. 언니비 도생. 근본이 있으면 도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이렇게 소리 또 하다가 좀 이제 전라도 뭐 니 난다 그러잖아요. 하기 싫고 막 이럴 때 힘들 때 트로트나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한 소리 하기 전에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또. 그러셨어요. 내가 즐겨 불렀어도 판소리상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거 하다가 뉘가 나고 막 내가 막 이랬다잖아. 막 안 되니까. 그래도 한 30분을 못 넘겨. 다시 해야지. 어 불경인 사불유. 어 말을 하는데 내가 식구를 냈는데 불경인 사람들을 놀래키지 못하면 사불유.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게 이 한꾸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막 천번 만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꾼들은 이름 일성, 일성 이름으로 사람들을 놀래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건 죽은 소리다 해서 죽을 때까지 막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가불경인 사불이야. 중요한 얘기. 네. 깜짝깜짝 놀래켜야 돼 뭐든지. 그냥 입만 벌리고 소리만 내고 박자만 주고 기교 부리는 것이 소리가 아니야. 진짜 소리꾼의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선생님? 나는 이제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보시면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치열함이야 치열함 우직하셨어. 치열함고 진실함 소리를 치열하게 하되 진심으로 해라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절대 이 꾀목 쓰고 소리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소리할 때 꾀 안 부리고 트로트 할 때 아까 꾀 많이 부리던 예. 트로트 할 때는 꾀를 부르죠. 그땐 부려도 되잖아. 무관세를 하였더니 속 모르고 노여웠지. 나무를 지내 수고개를 넘어 통쇠암을 지냈구나. 공명은 숙부 잡고 트는 칼로 먹으러 나왔어.